오늘 꼬미랑 함께 할 말씀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하루 보내.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